천사 누님, 이 병은 요즘 내 핸드폰 소리는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린다. 천사 같은 우리 누님이라고 화면에 뜬다. 별일 없나로 시작되면서 네가 보고 싶다. 어에 연락도 없나. 무심하다. 하시다가는 엄마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었니 하면서 끊어버리는 바람에 나의 두 볼을 적시는 날이 많아졌다. 90세가 훌쩍 넘으시면서 정신이 혼미하고 최근에는 청력마저 급격히 떨어지면서 본인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 보니 불편함을 넘어 애처롭기 한량 없다. 수년 전부터 전동차에 의탁하는 처지로 배울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92세인 누님은 21세 나이에 결혼했다. 매형은 장가와서 오상만에 서로 얼굴도 잊지 아니하였을 때 무슨 병으로 19세의 옷같은 청년 몸으로 청산에 묻히고 말았다. 누님은 자식 하나 없이 청청병력으로 여자의 꿈과 삶이 산산조각난 인생이 시작되었다. 좌우를 돌아볼 틈 없는 운명으로 살았던 누님이다. 헌신적 며느리의 애처로운 행실을 목격하는 안동권 남녀노소 대소 집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널리 알려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수상도 하였다. 1980년도에는 최고의 명예로운 보화원 효부상을 나라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효부상 받은 소식을 신문으로 알게 된 친정 부모 이장호 부군은 장녀인 딸에게 그 행약을 기록하여 편지를 써보낸 것을 누님은 오늘날까지 가슴에만 품고 살아왔는데 최근 지면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니 이 또한 모든 이들 가슴을 메어지게 하고 있다. 외롭고 힘든 젊은 초년에 마치 동생의 장남을 어릴 적부터 양자로 입양하여 부끄럼 없이 친자식 이상으로 키우셨다. 누님은 주어진 운명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누구를 탓하지도 불만을 말하지도 아니하며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 없이 살아오신 불쌍한 여자로 막내 동생의 가슴에 서럽게 담겨있다. 누님은 자신의 고독한 삶을 스스로 사귀면서 살아온 훌륭한 여자다. 희미한 음성은 언제까지나 들을 수 있을지 가슴이 미어진다. 죽음은 생의 종말이요 존재의 부정이다. 인생의 종지부와 죽음은 예외 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예고 없이 떠나게 한다. 누님도 예외가 아닐 것이고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에서 누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상상하면 나의 혼이 영영 멈춰지는 것 같다. 이승에서 맺은 우리 누님은
저승까지도 따라갈 것 같다. 오늘날은 자식을 기대하고 의탁할 순 없지만 어린 피로 양자된 생질이 어머니를 참 마음 참 사랑으로 한결같이 지켜주기를 외삼촌으로서 간절히 바랄 뿐이다. 사랑하는 누님의 마지막 날까지 막내 동생으로서 몸과 마음이 더 가까이 자주 뵙고 다정한 우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와 그날까지 부디 강건강령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린다.